됐을 깬데 하고 그런 후회가 자꾸 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은 지나간 그 추억만을 기억한다. 종손 황의석 어르신은 어머니의 편지를 꺼내왔다. 뭔지 내용이 뭔지 그걸 가세 달라 그런 얘기야. 근데 내가 한번 읽어가지고 연구 막 읽지도 못하고 어디가 붙는지는 모르겠고. 편지를 보니 큰딸에게 쓴 편지가 있다. 아, 산모퉁이 넘을 때까지도 천지도 고요하고. 아니요, 받았죠. 받았는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겠지. 강선엄마 너 소식 오래 막혀. 강선엄마야, 수해소동에 별탈 없는지 너의 소식이 궁금하구나. 밤새도록 쏟아지는 빗소리에 잠을 못 이루고 가만히 앉아 너를 불러본다. 지루하게 내리는 장마에 사당의 담이 무너지고 지붕에서는 비가 새어 세숫대야를 받쳐놓고 앉아있다.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몰라 걱정하던 차에 의석이와 윤석이가 돈을 보내준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기는 하나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쓸고. 어미는 일평생 효도를 못한 세월을 원망하며 가슴에 서린 여한을 둘 길 없어 심란한 마음으로 쓰다 보니 안부도 다 못 써서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염려된다. 각도로 흩어있는 너의 여러 남매 여러 내외 아이들 그날이고 건강 주의하고 그목 신상들 내내 건강 유의하여 무사 후소시 잘 전하고 서군 휴가 얻어 다녀가거라. 이제 이 편지 읽다 보니까 내가 이 편지 받은 걸 생각이 나. 편지 받고 내가 얼마나 울었다. 집이를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봄비가 그칠 줄 모르고 내렸다. 어머니께서는 비가 오면 비가 셀 걱정,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자식을 주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에 애달았을 어머니. 어찌 그뿐이었겠는가. 그런데 옷을 두 개 보내가지고 왜노. 그저 왔다가 가면 좋았다. 그러나 길이 멀고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뵙질 못했다. 시원하고 말고 밤은 한 이틀이라도 자고 가면 그래도 좀 덜한데 왔다가 저래 전부 다 각자 소관이 바빠 놔두니깨네. 저래 왔다 가면 왔다 간 거 같지도 않아.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고 후회는 그리움으로 남는 법이다. 비가 그치자 장독대에서는 며느리가 장 담글 준비를 했다. 예전에는 장독이 꽉 차 있었지만 지금은 식구가 적어 조금만 담는다. 지금 딸이면은 한 12시, 1시까지는 딸이 불 얹어가지고 서서히 퍼내가지고 솥에다 끓여가. 그래가지고 이제 1년 두고 먹는 거지. 가마솥에 장을 붓고 팔팔 끓이면 된다. 불만 때문에 졸해가지고. 더 못 갖다 붓겠네. 다래. 저게 다구나. 그럼. 뭐 그래 장노. 내가 퍼드리고 당신 다르시고 그 저 근력이 좋으시고 움직이실 수 있을 때는 그 장을 손수 다리고 하셨는데 그때는 옆에서 내가 그대로 제법 그대로 드리고 했죠. 들어드리고 퍼드리고 하는 거. 무엇을 할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부지런히 일만 하셨던 어머니. 어르신은 마른 장작을 폈다. 숨이 차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고 나이 먹으면은 방법이 없어. 세월이 가는데 그 이길 장사는 없어. 여기서도